포스트코 왔는데 저희 동네에도 총각김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음식 한가득. 아닌데? 85.99불입니다. 깻잎을 따러 왔습니다. 포스트코 왔는데 저희 동네에도 총각김치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사볼까? 10.99불. 도시락 쌀 때 쓰려고 메추리알도 사려고 했거든요. 오늘 있네요. 문어 그리고 연어. 오이. 이걸로 또 피클을 만들 거예요. 오늘은 한국 음식 한가득. 계산하다가 빼먹어가지고 그냥 남편한테 마저 계산하라고 하고 저는 이거 하나 따로 살려고요. 미트소스 또 만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을 봤고요. 84.69불. 아닌데? 85.99불입니다. 여기서 남편이랑 피자 한 쪽씩 먹고 가려고요. 코스트코랑 홀푸드 다녀왔습니다. 코스트코 먼저 뭐 샀나 보여드릴게요. 자잘한 것부터. 이거는 모둠 버섯. 이게 만가닥 버섯이랑 이걸 느타리 버섯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리고 요 속에 새소개 버섯도 있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사서 먹는데 괜찮더라고요.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좋고 된장찌개 끓일 때도 좋고 그래서 또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메추리알. 요걸로 도시락을 싸려고 사갖고 왔고요. 꽈리고추. 꽈리고추도 내일 도시락에 넣으려고. 또 포스트코 좀 양이 많기는 한데 꽈리고추는 그래도 오래 보관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사왔습니다. 미니 오이. 이거는 피클 만들려고 샀어요. 다른 마트에서 사면 이거보다는 조금 크기는 한데 한 요 정도 사이즈? 그래서 한 6개 정도 들어서 싸진 않아요. 근데 피클은 좀 싸도 되거든요. 그 피클용 오이는. 그래서 그냥 코스트코에서 많이 있는 거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카라카라 오렌지. 코스트코 거 맛있다고 댓글로 알려주셔서 사갖고 왔어요. 지난번에 한 봉지 사다가 맛있게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납니다. 작년이었나 그게? 그리고 요거는 새로 나온 거. 요 브랜드에서는 티카마살라 종종 사다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밥이랑 같이 되어 있는 거? 이게 나왔더라고요. 세 개 들었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이 1인분 카레랑 밥이랑 튜메릭 라이스. 남편이 요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난 같은 거 한 장 구워서 먹으면 되거든요. 좀 오랜만에 문어를 사갖고 왔습니다. 또 슬슬 문어 솥밥을 해 먹으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리네이드 돼 있는 그 훈제 연어. 이게 세 가지 맛이에요. 그리고 갈 때마다 사는 육개장. 육개장 이번에 한 개만 샀습니다. 냉장고에 지금 한 봉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김치. 요새 계속 한입마트 거 사다 먹느라고 코스코 거 안 사 먹었는데 근데 이것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코스트코에 총각김치 나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니까 있더라고요. 맛이 있을지 이게 얼마나 익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사봤습니다. 내일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방으로 갖고 올라오진 않았는데 지금 1층 창고에다가 둔 저희 밥 먹을 때 쓰는 냅킨. 세일은 하진 않았지만 그냥 간 김에 사갖고 왔고요. 인스턴트 밥, 그 햇반 같은 거? 그것도 CJ에서 나오는 거 항상 사는 거 그것도 사갖고 왔습니다. 사실 그런 밥은 잘 안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급할 땐 있으면 좀 든든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니까 집에 안 떨어지게 두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남편 탄산수 펠레그레뇨? 그 제로 슈가 그거 샀어요. 두 가지 맛 같이 한 박스 들어있는 거. 그리고 홀푸드. 건포도 항상 먹는 거 요거. 그리고 바나나도 샀고요.
요 그라운드 비프, 또 미트 소스 만들려고 요거 하나 사고, 요거는 닭 안심살인 것 같아요. 맞아, 치킨 텐더스. 이걸로 도시락도 싸고 뭐 샐러드 먹을 때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쪽밥 두 묶음 사갖고 왔어요. 이거 솥밥 해먹을 때 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집에 지금 파가 키우는 파는 있는데 걔네들은 좀 더 크게 키울 거라 좀 아끼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갖고 왔고, 요 파 뿌리가 지금 한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심을 겁니다. 그리고 양파도 다 떨어져서 양파도 사갖고 오고, 이거는 스튜 비프, 내일 미역국 끓이려고요. 그리고 chopped pecans, 집에 있는 피칸 맛있는 거 있는데 좀 아껴 먹으려고 남편 오트밀에는 그냥 이거 홀푸드 피칸 넣어주려고. 그리고 요거는 남편이 고른 거, 바질 페스토 플린. 요런 파스타 면이에요. 속에 바질 페스토랑 치즈가 들어간 거. 그리고 시금치, 시금치 된장국 한번 끓여 먹으려고 샀습니다. 뭐 샐러드 오랜만에, 요거 테일러 팜즈에서 나오는 시저 샐러드 키트거든요. 오랜만에 샀어요. 패키지 바뀌었나? 그리고 피자 사야죠. 피자 사러 가는 건데 남편이 또 먹는다고 바베큐 치킨, 치킨 앤 바베큐 소스 피자, 요거를 한 개 샀네요. 집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개만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샀고 저는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놓고 디카페인을 한 잔 내려서 커피를 마시면서 업무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깨졌다. 이렇게 닦았습니다. 설탕 들어간 음식 대신에 요거를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치쿠와 요거를 쓸 거예요.
이거는 한인마트에도 팔고 일본마트에도 팔고 한국에서도 검색하면 뜨던데 어디서 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사면 이런 오뎅 종류, 이것도 어묵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다 냉동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뜻한 물에 헹궈줍니다. 냉동실에 있던 스쿠네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 이것도 넣으려고요. 오늘 도시락은 이렇게 샐러드랑 드레싱 그리고 닭가슴살 볶음밥, 꽈리고추, 츠쿠네, 그다음에 이건 치쿠와 메추리알 마리 이렇게 완성입니다. 오늘 점심에 먹을 깻잎을 따러 왔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딴 것 같은데. 엄청 커요. 마트에서 파는 크기. 두부조림에 넣을 거라 내장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점심으로 그냥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써서 두부조림을 조금 하려고요. 두부도 조금밖에 없어요. 이 깻잎도 내장 따왔거든요. 이거는 채 썰어서 위에 토핑할 거예요. 파를 좀 따올게요. 한 이 정도? 양념장. 저는 2분의 1 테이블스푼 이걸로 계량을 할게요. 간장이 두 개, 미림 한 개, 굴소스도 두 개. 이 정도 되죠? 설탕 원래 두 개 넣으면 되는데 이거 알룰로스를 두 개, 두반장은 한 개. 매운 거 좋아하시면 더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전 맵찔이니까. 미원도 뭐 한두 꼬집, 다진 마늘도 조금만 한 요 정도. 이거 물은 뭐 딱히 정량은 없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만 해봅시다. 일단 짜면 더 넣으면 돼요. 일단은 요렇게
살짝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밥은 저당밥 해놓은 거, 얼려놓은 거 데웠고. 네, 오늘 점심 이렇게 먹겠습니다. 두부조림하고 저당밥.